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 7과입니다. 벌써 3급을 7번째 공부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어때요? 3급 공부가 할 만하지요? 좋아요. 오늘도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7과에서 공부할 내용을 먼저 소개할게요. 자, 화면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7과에서는 은가보다 라는 문형과 그리고 을 정도로 라는 문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으로는 유학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무엇을 배울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좋아요. 자, 그럼 7과에서는 나오카와 상우가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 그 대화를 먼저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줄리앙 씨,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많이 바쁜가 봐요. 네,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동아리요? 무슨 동아리인데요? 국제 학생 동아리인데 언어 교환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해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도 거기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는 할 수 없는 이색적인 경험도 많이 했어요.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는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데 나우카 씨도 같이 가요. 네, 여러분 어때요? 대화를 잘 들었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을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은가보다라는 문형이에요. 자, 은가보다는 추측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추측이 뭐죠? 맞아요. 추측은 잘 모르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가보다는 추측을 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그런데 은가보다는 그냥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측을 하는 이유가 어떤 상황을 보게 된 후에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은가보다는 어떤 상황을 보고 그럴 것이라고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의미 괜찮죠?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자, 볼까요? 오늘 날씨가 추운가 봐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무엇을 추측하고 있나요? 맞아요. 날씨가 추울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추측을 할까요?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두꺼워요. 겨울에 입는 옷처럼 두꺼운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아, 아마 날씨가 추운 것 같다. 날씨가 추운가 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아래 예문도 볼게요. 아래 예문은 리사 씨는 잠을 자나 봐요 라는 예문이에요. 제가 리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했는데 리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아마 지금 자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사가 전화를 안 받는 그 상황을 보고 잠을 자나 봐요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은가보다
의미 괜찮지요?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은가보다 앞에는 춥다, DB 형용사예요. 그리고 자다, AB 동사예요. 이렇게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여러분 문장 두 개가 있지요? 첫 번째 문장, 나이가 많은가 봐요. 두 번째 문장은 목이 많이 아픈가 봐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많다라는 단어와 아프다라는 단어는 모두 다 형용사 DB죠, 여러분? 맞아요. 많다는 받침이 있는 DB고요. 그리고 아프다라는 형용사 DB는 받침이 없는 DB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은가보다 앞에 받침이 있는 DB일 경우에는 은가보다라는 형태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DB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가보다라는 형태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나이가 많은가 봐요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목이 많이 아픈가 봐요 라는 문장인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목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목이 많이 아픈가 봐요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예문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페이 씨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지영 씨는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읽다 라는 동사 AB 맞죠? 3급이니까 정말 쉬워요, 이제. 그리고 좋아하다 AB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읽다는 받침이 있는 AB이고요. 좋아하다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받침이 없는 AB예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AB와 없는 AB는 나보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자, 그럼 의미를 확인해 볼까요? 페이 씨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추측이에요. 내 생각에 아마 페이 씨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을 본 거지요? 맞아요. 페이 씨가 단어를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상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 씨의 모습을 보고 아마 페이 씨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지영 씨는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 지영 씨가 아침에도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도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도 커피를 마시고 밤에도 커피를 마시고 하루 종일 커피를 자주 마셔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지영 씨가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AB일 경우에도 이제 나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자, 계속 볼게요. 저 건물이 도서관인가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인가 봐요. 자, 여러분 도서관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 나온 맞죠? 맞아요. 그리고 엄마라는 이 단어도 명사 나온 맞아요.
응가보다 나보다는 형용사, 동사 말고도 명사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문형이에요. 그리고 명사일 때에는 받침이 있는 경우, 받침이 없는 경우 모두 다 인가보다를 사용하면 돼요. 의미 확인하겠습니다. 저 건물이 도서관인가 봐요. 학생들이 책을 많이 가지고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추측을 해요. 아, 저 건물이 도서관인가 봐요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한 아주머니에게 엄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라고 불러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아마 저 아이 옆에 있는 저 여자가, 저 사람이 그 아이의 엄마인가 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여러분, 교통사고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다른 곳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는, 자동차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교통사고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나다라는 AB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때 AB 뒤에는 나보다라고 했죠? 조금 전에 기억나죠? 그런데 잘 보면 나다와 나보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at, at, yet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해 볼까요? at, at, yet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금 때, 시점, 지금보다 더 먼저, 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일 때 우리는 at, at, yet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 자동차가 망가진 플라스틱 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무엇을 추측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라는 그 상황을 추측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먼저 교통사고가 이미 났어요. 맞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AB나 DB가 모음이 O나 A일 때는 아시고, O나 A가 아닌 경우에는 어시고, 그리고 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엿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좋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과 공부한 은과 보다를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응가보다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은요,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런 형태의 연습 많이 익숙하지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시험 문제가 어렵다. 자, 빨간 부분으로 된 어렵다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은가보다를 사용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아까 은가보다 나보다 앞에 DV 형용사일 때에는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맞아요, 여러분. 어려운가 봐요 라고 바꾸면 되지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어려운가 봐요. 조금 이상해요. 왜 어려운가 봐요 왜요?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 1급 때 어렵다의 브하고 모음하고 만나면 이 비읍이 우로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지금 이 어려운가 봐요는 바로 비읍이 우로 바뀌어서 어려우 그리고 니은가 봐요가 만나게 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제 룸메이트는 요즘 바쁘다. 자, 바쁘다도 형용사 DB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쁜가 봐요. 자, 룸메이트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친구죠. 그런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얼굴을 볼 수 없고, 점심에도 볼 수가 없고, 밤이 되어도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내가 보고 아마 요즘 바쁜가 봐요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저 식당 음식이 맛있다. 여러분, 맛있다는 AB일까요? DB일까요? 맞아요. 형용사 DB예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DB예요. 어떤 DB죠? 맞아요, 여러분. 있다나 없다가 들어있는 형용사는 형용사이지만 동사처럼, AB처럼 형태가 바뀌는 형용사들이라고 우리는 벌써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맛있다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맛있나 봐요 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어떤 식당 앞에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줄이 아주 길어요. 손님이 많은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추측해요? 맞아요. 저 식당 음식이 맛있나 봐요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집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형용사는 동사처럼 형태가 바뀐다고 했어요.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했죠? 아, 친구가 자나 봐요 라고 했죠. 자다는 AB라서 나 보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없다의 경우에도 DB이지만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여러분. 없나 봐요. 조금 전에 맛있나 봐요와 똑같은 형태예요. 의미는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초인종 띵동띵동 벨을 눌렀는데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벨을 눌렀는데도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이 휴강되다. 우리 휴강되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수업이 없어지는 거, 수업을 쉬는 것을 휴강하다, 휴강되다 라고 우리는 공부했지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이 휴강되다 라는 이 빨간색 부분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문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한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휴강됐나 봐요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교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실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지금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없어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원래 수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수업이 휴강됐나 봐요.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보고 있는 그때보다 휴강은 더 먼저 된 거죠. 그래서 at, at, yet, 나 보다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대화 만드는 연습 조금 이따가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대화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리오 씨가 오늘 수업 시간 내내 졸아요. 우리 졸다 공부했죠? 자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자는 증상, 자는 모습이 나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졸다라고 했어요. 수업 처음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내내.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피곤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다면? 그렇죠. 많이 피곤한가 봐요 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대화 볼게요. 자동차들이 모두 천천히 가네요. 천천히는 아주 느리게 가고 있는 거죠. 자동차들이 모두 천천히 가네요. 그 모습을 보고 나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맞아요. 길이 어떻게? 맞아요. 미끄러운가 봐요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가가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상황을 보고 나는 추측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리사 씨가 제 선물을 보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여러분 짓다라는 AB가 있어요. AB. 표정을 짓다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표정을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표정은 자기,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얼굴에 나타내는 것, 그것을 표정이라고 하지요.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뭐 무서운 표정,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짓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올게요. 리사 씨가 제 선물을 보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 선물이 마음에 들다 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이 마음에 드나 봐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도 계속해서 볼게요. 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영화 배우였어요. 자, 친구의 별명이 영화 배우였어요. 잘생기다 라는 AB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DB죠? 자, 잘생기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잘생겼나 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대화도 볼게요. 친구가 영화를 보면서 울어요. 자, 친구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울어요. 울고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슬픈 영화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슬픈 영화인가 봐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은가보다 마지막 연습이에요.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있는 그림인데요. 잘 보이나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아마 회의를 하고 있는 회사원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만 혼자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회의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그림을 보고 추측해 봅시다. 자, 첫 번째예요. 지금 이 사람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웃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웃고 있는 행복한 표정을 우리가 보고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표정이 아주 행복해 보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어때요? 머리를 잡고 있어요. 아, 아주 힘들어 보이죠? 네, 이 사람이 지금 머리를 잡고 아주 힘들어 보여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맞아요. 머리가 아픈가 봐요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킨, 튀김, 햄버거 이런 음식들을 생각하고 있네요. 자,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 맞죠? 회의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어떻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배가 고픈가 봐요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그 다음 사람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네,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자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맞아요. 피곤한가 봐요 라는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화장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잡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첫 번째 강에서 선생님과 같이 은가 보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의미하고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제 잘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두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7과 두 번째 강에서는 을 정도로 라는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을 정도로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인지 예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칠판을 보면 문장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라는 문장에서 창피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창피하다는 어떤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창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맞아요, 창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어느 정도 창피해요? 앞에 보세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창피한데 조금만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창피했어요? 창피할 때 많이 창피해서 얼굴 색이 변했어요. 얼굴 색이 빨갛게 되었어요. 그 정도까지 될 정도로 창피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을 정도로를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을 정도로는 을 정도로 앞에 있는 그 AB나 DB의 그 상황과 비슷하게 거의 그 상황이 되는 것처럼 뒤에 있는 어떤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재미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어요? 어느 정도로 재미있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웃음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도까지 그것하고 비슷하게 재미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정도로는요, 여러분, 뒤에 있는 창피하다, 재미있다와 같은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어느 정도와 비슷하게 그 상황, 그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그리고 을 정도로 앞에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빨개지다, AB, 참을 수 없다, DB 같이 AB, DB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문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문장 안에서 이을 정도로 라는 문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형태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점심시간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라는 문장과 배가 아플 정도로 메웠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없다 그리고 아프다 AB일까요? DB일까요? 맞아요. 없다와 아프다는 모두 다 DB예요. 없다는 받침이 있는 DB고요. 아프다는 받침이 없는 DB지요. 자, 이렇게 을 정도로 앞에 받침이 있는 DB가 오면 우리는 을 정도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을 정도로 앞에 받침이 없는 DB가 온다면 그때에는 리을 정도로 라고 사용해야 해요.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점심시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자, 여러분, 뒤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손님이 많은 상황이에요.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정도 많아요? 어떤 것과 비슷하게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점심시간에는 빈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것하고 비슷하게 손님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미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배가 아플 정도로 메웠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매운 음식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은 후에 매웠어요. 아주 맵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매웠어요? 어느 정도 매웠어요?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매웠어요? 선생님, 제가 그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매웠어요. 제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배가 아픈 것과 같은 그 상황과 비슷한 정도로 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화면도 볼게요. 혀가 굳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한국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발음이 좋대요. 자, 혀가 굳다라는 AB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요. 조금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다라는 AB네요. 자, 여러분, 받침이 있는 AB, 받침이 없는 AB, 받침이 있으면 을 정도로, 받침이 없으면 리을 정도로 형용사 DB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혀가 굳을 정도로 긴장했어요에서 긴장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죠? 인터뷰를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사람이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했어요? 어느 정도 긴장했어요?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긴장을 한 거지요? 혀가 굳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혀는 여러분 입 안에 있는, 그쵸? 그게 혀예요. 굳다는 딱딱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굳다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피자를 먹기 시작했을 때 따뜻한 피자는 치즈가 늘어나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 피자를 먹다가 남은 피자가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피자가 어떻게 변해요? 맞아요. 피자가 딱딱해져요. 피자 위에 있던 부드러웠던 치즈도 굳어요. 딱딱해져요. 그것을 우리는 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긴장을 했을 때 너무 긴장을 해서 혀가 딱딱해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굳을 정도로 긴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의 문장도 볼게요. 한국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발음이 좋대요. 발음이 좋대요. 제 발음이 좋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발음이 좋대요? 어느 정도 발음이 좋대요? 뭐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좋대요? 발음이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처럼 보일 정도, 그것하고 비슷하게 그 정도로 발음이 좋대요 라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을 정도로의 의미와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형태 잘 기억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이에요.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여러분, 문장을 읽어볼게요. 어제 본 영화는 감동적이다. 어제 본 영화는 감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아니면 영화가 어느 정도 감동적이었나요? 아니면 뭐하고 비슷하게 어떤 것과 비슷하게 감동적이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본 영화는 눈물이 나다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래요? 맞아요, 여러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 감동적이었는데 눈물이 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는 매웠어요. 자, 매웠어요. 그런데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을 정도로 바꾸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까 선생님이 이 을 정도로의 의미를 설명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 매웠어요 이렇게 매운데 얼마나 매워요? 매운데 어느 정도 매워요? 매운데 뭐하고 비슷하게 매워요? 라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발표하기 전에 식은땀이 나다 긴장했어요. 자, 긴장하다는 알고 있는 단어고요. 발표하기 전에도 우리는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아마 식은땀이 나다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땀이 나다는 알죠? 땀이 나다, 땀. 네, 언제 땀이 나죠? 왜 땀이 나죠? 맞아요,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우리의 피부에서 땀이 나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한 후에도 우리 몸에서는 땀이 나지요. 날씨가 덥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 후에 땀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땀은요, 여러분, 식은땀이라는 땀이에요. 식은땀은 무서울 때 아니면 긴장했을 때 나는 땀을 한국 사람들은 식은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긴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긴장했어요? 얼마나 긴장했어요?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긴장한 거예요? 라고 긴장한 정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설명하고 싶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라고 바꿀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발표하기 전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발표하기 전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자, 바람이 약하게도 불 수 있고 바람이 세게도 불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불어요? 어느 정도로 세게 불어요? 어떤 정도,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세게 불어요? 라고 그 정도를 말하고 싶을 때, 그 정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자, 나무가 쓰러지다. 보통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땅 안에, 땅 아래에 있고 서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가끔 나무가 쓰러지기도 해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느 정도로 나무가 쓰러지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밖이 시끄러워요. 밖이 시끄러워요. 자, 여러분 시끄럽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말도 알고 있죠? 뭐예요? 맞아요. 안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 조용하다. 도서관이 조용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밖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어느 정도로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정도를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을 정도로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다 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밖이 시끄러워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자, 그럼 계속해서 을 정도로를 사용한 대화를 만들어 보는,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대화예요.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정말 하늘에 닿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높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정말 높네요. 이 건물이 정말 높아요. 그런데 얼마나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아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와 비슷하게 높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닿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늘에 닿다 라는 닿다라는 이 AB를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닿다. 혹시 닿다라는 AB를 알고 있어요? 키가 큰 사람은, 아주 키가 큰 사람은 손을 위로 하면 천장에 손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닿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나가, 와, 정말 건물이 높네요. 그런데 하늘에 닿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맞아요, 여러분.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넘어갑니다.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러게요. 비싸네요. 지금 두 사람이 가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가 어떤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그 가방을 사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 가방이 너무 비싸요. 자, 얼마나 비싸요? 어느 정도로 비싸요? 얼마나 비싼지 그 정도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눈이 튀어나오다. 여러분, 눈 뭐예요, 눈? 맞아요. 얼굴에 있는 이 눈. 눈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다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우리 얼굴 안에 있지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얼굴 안에 있는 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다,
비싸다. 그럼 어떤 모양으로 대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싸네요. 여러분, 정말로 눈이 튀어나왔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사람의 눈이 정말로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을 정도로는 정말로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괜찮죠? 이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조금 후에 더 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대화 계속해서 볼게요. 수원 씨가 우리 반 대표로 노래 대회에 참가할래요? 자, 대회에 참가하다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다, 노래 대회에 참가하다, 올림픽에 참가하다, 앞에 있는 그 행사에 가서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참가하다라고 한다고 공부했죠? 네. 자, 그럼 나가 이렇게 말해요. 네? 저는 사람들이 모두 노래를 못 부르는데요.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요. 얼마나 못 불러요? 어느 정도로 못 불러요? 자, 얼마나 못 부르는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도망가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도망가다는 여러분 어떤 것이 무섭거나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망가다예요. 아마 수원 씨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너무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수원 씨가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요. 얼마나 못 부르냐 하면요. 이 정도로 못 불러요. 라고 을 정도로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맞아요, 여러분. 도망갈 정도로 노래를 못 불러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으면 도망갈 정도로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대화 볼게요. 저 선수 좀 보세요. 세계 육상 챔피언이에요. 자, 여러분 육상은 뭐 달리기나 뛰기나 이렇게 땅 위에서 하는 운동 종목이죠. 그리고 챔피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챔피언 맞아요.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선수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선수는 세계 육상 챔피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선수 좀 보세요. 세계 육상 챔피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 다리가 빠르네요. 자, 빨라요. 빠르다. 그런데 얼마나 빨라요? 어떻게 빨라요? 어느 정도로 빠르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안 보이다. 자, 여러분. 안 보이다. 다리가 안 보이다. 그러면 형태는 맞아요.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빠르네요. 라고 말하면 돼요. 너무 빨라서 다리가 안 보일 것 같은 그 정도, 다리가 안 보일 것 같이 그렇게 빨라요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대화를 한번 볼게요. 가와 나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먹고 있는 음식의 이름은 삼겹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겹살이 아직 안 익었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못 참겠어요. 배가 고파서 못 참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파요? 자, 어떻게 죽다라는 AB가 있죠, 여러분? 조금 무서운 단어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문형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죽다를 넣어서 대화를 완성한다면 먼저 대화를 먼저 완성하고 의미 설명할게요. 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못 참겠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정도까지,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그것하고 비슷할 정도로 배가 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보다 더 크게, 실제보다 더 많이, 더 강한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을 정도로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 사용해요. 그것을 우리는 과장 표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연습이 끝나면 과장 표현의 연습을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은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이 과장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과장 표현은 실제보다 더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을 정도로가 들어간 사용된 과장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머리가 깨지다, 혀가 꼬부라지다, 배가 터지다, 눈이 빠지다. 모두 다 을 정도로가 쓰여 있는,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머리가 깨지다. 아프다와 자주 사용해요. 얼마나 아파요? 어느 정도로 아픈지 그 정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파요. 여러분, 깨지다는 알고 있지요? 유리. 유리가 쨍그랑. 그걸 깨지다라고 하죠. 안경 렌즈가 깨지죠. 맞아요. 그것을 깨지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가 유리처럼 깨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혀가 꼬부라지다는 술에 취하다라는 표현과 자주 사용이 되어요. 혀는 아까 선생님이 혀 이야기했죠. 혀가 굳다. 꼬부라지다는 사실은 여러분 선생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꼬부라지다예요. 여러분의 혀가 있는데 혀가 꼬부라졌어요. 왜요? 술에 취했어요. 술이 얼마나 취했어요? 아,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취했다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배가 터지다. 배가 터지다는 배가 부르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죠? 네, 맞아요. 여기에 있는 게 배죠? 배가 점점 커져서 뻥 터졌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졌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프다의 반대말인데 배가 불러요. 얼마나 배가 불러요? 어느 정도로 배가 불러요? 아, 저는요.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불러요. 정말로 배가 터진 것은 아니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그것과 비슷하게 그 정도로 배가 불러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볼게요. 눈이 빠지다는 기다리다 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기다리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을 기다리죠. 네, 그런데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점이 없네요, 여러분.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아주 많이 기다릴 때, 그때 얼마나 기다려요? 어느 정도로 기다려요? 아, 눈이 너무 많이 기다려서 눈이 빠졌어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을 정도로가 들어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여러분도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겠지요? 네, 좋습니다. 조금 후에 3강에서 또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7과에서는 줄리앙하고 나오카 씨가 대화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럼 줄리앙과 나오카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들은 것에 대한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7과. 요즘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줄리앙 씨,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많이 바쁜가 봐요. 네,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동아리요? 무슨 동아리인데요? 국제학생 동아리인데 언어 교환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해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도 거기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는 할 수 없는 이색적인 경험도 많이 했어요.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는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데 나오카 씨도 같이 가요.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었나요? 줄리안과 나오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남자가 요즘 바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남자는 줄리앙이에요. 줄리앙이 요즘 바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바쁘다고 했지요? 1번,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고. 2번, 여러 나라를 여행하느라고. 3번, 외국인 친구를 만나느라고. 자, 몇 번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1번,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고 바쁘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내용 확인 질문입니다. 남자가 동아리에서 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남자가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안 한 것이 있어요. 1번, 언어 교환. 2번, 문화 체험. 3번, 태권도 배우기. 이 중에서 안 한 거 여러분 뭔지 알아요? 맞아요. 태권도 배우기는 아직 안 했어요. 할 거라고 했지요. 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동아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1번, 동아리 활동이 힘들다. 2번, 여러 나라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3번, 고향에도 비슷한 동아리가 있었다. 자, 몇 번이 여러분 동아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가요? 그렇죠. 동아리에 가면 여러 나라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주 잘 들었네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3급 7과에서는 유학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한다고 말했지요. 자, 그럼 유학생활과 관련 있는 어휘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어휘예요. 유학하다. 여러분, 유학하다라는 AB 동사예요. 유학하다가 뭔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머무는 것, 그 나라에 잠시 동안 사는 것, 그것을 유학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는,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을 유학생이라고도 해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예문을 같이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4년 동안 유학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4년 동안 머물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 저는 한국에서 4년 동안 유학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어휘 볼게요. 언어 교환. 자, 여러분, 교환이라는 단어는 조금 후에도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설명을 잘 들어놓으세요. 교환은 교환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교환하다는 교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환, 교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어 교환이라고 하면 언어를 서로 바꾸는 것이 언어 교환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우카 씨는 일본 사람이라서 일본어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하고 나우카 씨가 같이 만나서 저는 나우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를 주고 나우카 씨는 저에게 나우카 씨가 가지고 있는 일본어를 주어서 서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 교환, 언어 교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언어 교환은 외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 또 언어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한국 친구하고 만나서 여러분의 언어를 그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한국 친구는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로의 언어를 교환해서 서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선생님 생각에는 외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어휘도 볼게요. 체험하다 라는 어휘예요. AB고요, 여러분. 동사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전통 가옥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대요 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체험하다에서 이 험은 경험하다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경험하다. 그런데 체험하다라고 하면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주도에 여행을 갈 때 직접 비행기나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여행을 직접 할 수 있지요. 제주도의 경치, 제주도의 문화, 음식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책이나 사진, 인터넷으로 제주도의 음식이나 날씨나 제주도의 생활 모습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책으로도 경험할 수 있지요. 그쵸? 그럴 때는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은 자기가 몸으로 직접 경험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주라는 곳에 한옥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한옥마을에 가면 한국의 옛날 집, 옛날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옛날 한국 사람들이 생활했던 모습, 전통 가옥 생활을 직접 체험.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여기저기에 있대요. 자, 그래서 체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경험을 자기가 몸으로 직접 경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볼게요. 교환학생이라는 단어예요. 학생은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지요? 네, 맞아요. 교환,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죠? 맞아요. 바꾸다, 교환하다. 예문을 먼저 보면 외국어 대학교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이 많아요. 외국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어 대학생, 외대생 한 명과 다른 나라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나라의 대학생을 서로 바꾸어요. 그래서 그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그런 학생들을 교환학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유학생활과 관련 있는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7과 본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우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줄리앙 씨,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많이 바쁜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공부한 문형 나왔죠, 여러분? 많이 바쁜가 봐요.
나우카가 줄리앙에 대해서 추측을 했어요. 바쁜가 봐요 라고 추측을 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추측을 했지요? 맞아요. 요즘 나우카가 줄리앙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자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많이 바쁜가 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자, 줄리앙 대답합니다. 네,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자, 여러분 여기 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을 정도로 나왔네요. 줄리앙은 바빠요. 그쵸? 줄리앙이 바쁘다고 이야기했죠? 얼마나 바빠요? 어느 정도로 바빠요? 쉴 시간이 없을 그 정도까지,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과 비슷한 정도로 바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줄리앙이 바빠요. 그런데 왜 바쁘죠?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동아리 활동? 여러분, 보통 대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 아니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예를 들면 사진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사진 동아리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 동아리에 가면 같이 사진도 찍고, 찍은 사진을 보고 같이 감상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을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줄리앙이 요즘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바쁘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한 번 더 나와요. 바로 정신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 정신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라는 말을 바쁘다라는 말로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동아리요? 무슨 동아리인데요? 줄리앙이 동아리 활동 때문에 바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우카가 무슨 동아리인지 물어본 거죠. 자, 줄리앙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 학생 동아리인데 언어 교환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해요. 자,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예요? 국제 학생 동아리예요. 한국 학생만 있는 동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 유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언어 교환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거기 어디죠, 여러분? 동아리죠. 국제학생 동아리요. 국제학생 동아리에 가면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라고 나우카가 줄리앙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줄리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요. 저도 거기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우리 사귀다 라는 단어 한번 공부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맞아요. 어떤 사람, 잘 모르는 두 사람이 점점 친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것을 사귀다 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는 할 수 없는 이색적인 경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색적이라는 단어는 특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하고 다르게 특별하다. 자, 여러분, 떡볶이가 무슨 색깔이죠? 맞아요. 떡볶이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라서 보통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끔 노란색 떡볶이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떡볶이들은 모두 다 빨간색인데 노란색 떡볶이, 보통하고 조금 다르게 특별한 느낌이 있죠. 이 떡볶이는 이색적인 떡볶이예요. 카레를 넣어서 만든 떡볶이. 이렇게 이색적이다는 보통하고 다르게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색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 볼게요.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어디 가입하다 라는 단어가 있죠? 동아리가 있어요. 국제학생 동아리죠. 그 동아리에 여러 회원, 동아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 동아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가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 어떤 팀 안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회원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줄리앙은 국제학생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오카는 그 동아리 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카가 줄리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그 동아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뜻으로 물어본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물론이지요. 맞아요. 네, 당연해요. 물론이지요. 그럼요. 이런 뜻이죠. 다음 주에는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데 나오카 씨도 같이 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의 전통적인 운동 종목 중에 하나, 태권도라는 종목이 있지요. 운동이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7과 본문에 있는 문장도 의미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마지막 순서는 한국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더 공부하고 있어요. 더 말해봅시다 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표현을 더 말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모두 다 을 뿐만 아니라 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먼저 볼게요. 장미는 꽃이 예쁠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아요. 자, 여러분, 을 뿐만 아니라 라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어떤 DV나 AV, 이거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이 뒤에 있는 것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미는 꽃의 종류죠, 여러분. 장미꽃. 장미는 꽃이 예뻐요. 예쁘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꽃이 예쁠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아요. 향기는 꽃의 냄새예요, 여러분. 그래서 냄새, 꽃의 냄새도 좋아요 라고 말을 했지요. 자, 예쁘다라는 DB는 여러분, 선생님이 써볼게요. 예쁘다는 받침이 없는 DB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받침이 없는 DB는 여기에 보면 리을 뿐만 아니라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장도 볼게요. 저는 한국어를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학도 했어요. 자, 여러분, 한국어를 전공했다. AB예요? 맞아요. DB도 쓸 수 있고 AB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V라고 이야기했어요. AB,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 한국에서 유학도 했어요.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한국에서 유학도 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을 뿐만 아니라를 사용했어요. 앞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 뿐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보면 예쁘다는 DV고 향기가 좋다도 DV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을뿐만 아니라는 보통 앞에 DB면 뒤에도 DB. 전공하다는 AV죠. AV가 앞에 있으면 뒤에도 유학하다 AV죠. DB, DB, AV, AV 이런 모양으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맨 아래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추울 뿐만 아니라 비도 내려요. 자, 여러분. 을뿐만 아니라는 앞에 있는 것 이것만 아니고 여기에 뒤에 것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춥다는 DB예요. 추울 뿐만 아니라 비도 내려요. 이 문장은 을뿐만 아니라 앞에는 DB이고 뒤에는 AB네요. 이렇게 앞에와 뒤에, 앞과 뒤가 품사가 다른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은 을뿐만 아니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직접 말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학교 앞 마트에 가면 할인권도 준대요. 할인하다, 할인권, 우리 공부했죠? 할인하다는 원래의 물건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 싸게 파는 것이죠. 그걸 할인이라고 해요. 권은 표, 그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표를 할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교 앞 마트에 가면 사은품을 주다. 사은품은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산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주는 물건을 사은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은품을 주다? 그렇죠. 사은품을 줄 뿐만 아니라 할인권도 준대요. 오늘 학교 앞 마트에 가면 사은품, 나에게 고맙다고 생각해서 주는 물건, 그것을 받아요? 네, 그것만 받아요?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할인권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 가수는 무대 매너도 멋져요. 자, 여러분, 무대 매너, 매너라는 말은 무대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 있는 행동, 무대에서의 태도예요. 그렇죠? 어떤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무대 매너도 멋져요.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그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를 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도 멋져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연습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 식당은 맛있어요. 자, 앞에는 값이 싸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가격이 싸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말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 식당은 값이 쌀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싸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맛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같이 3급 7과를 공부했어요. 자, 오늘 공부도 재미있었지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8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